섞어. 엄마는 블루베리 좀 씻고 있을게. 마녀두부 마녀한테 들어야지. 문제. 마녀스프가 새 느껴졌나 보다. 엄마 좀 완성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크림이 돼야 돼, 로아야. 생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크림을 만들어야지. 엄마, 가지요. 또 개모예요? 개모예요? 또 개모예요? 어, 그런 개모? 맘을 어떻게 알지? 어, 그런 맘을 어떻게 알지? 또 개모예요? 아니, 엄마는 개모가 아니야. 엄마 개모예요? 아니야, 엄마는 개모 아니야. 엄마 로아한테 이거 시켜서 개모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건 같이 하자고. 엄마가 로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로아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 개모 빨리 해요. 신데렐라랑 백설공주에 꽂혀있는데 로아가 요즘에 로아야 이거 먹어 아니면 휴지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 엄마 개모예요? 왜 자꾸 저한테 시켜요? 뭐 자기 몸에 로션 발라 그러면 엄마 새언니예요? 왜 이렇게 저한테 시켜요?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신데렐라 이거는 네. 개모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네네 네, 맞아요. 나쁜 사람 네. 그런 의미죠. 약간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새로 알게 된 단어를 그래, 자꾸 자꾸 따보고 싶어. 근데 너무 적절한 상황에 로아가 그런 단어를 너무 잘 써. 새로운 단어. 진심인가 보다 그러면 약간. 개모아 난 기억에 드레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아, 너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었구나. 신데렐라야, 네가 좀 거품을 내주겠니? 하지만 개모아줘도 힘들어요. 너는 지금 너무 천천히 하잖아. 이렇게 살살 하면서 나는 이렇게 빨리 한다고. 이거 봐봐. 놀려고 한 거 맞죠, 저거? 네. 뭐든 조심해요. 뭐든 조심해. 뭐든지 진심이야. 아, 바랍다. 아, 너무 바랍다. 개모. 신데렐라야, 너가 이 거품 좀 빨리 저어주겠니? 싫어요, 개모가요. 아, 뭐야, 신데렐라가 집안일을 해야지. 왜요? 전 힘들어요. 로아야? 교대 이제 네가 해봐. 너 언니였거든. 넌 신데렐라였어. 아, 또 바뀌었어? 나 신데렐라 해? 응. 근데 지금 거품이 될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안 보여. 아,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너가 빨리 해. 노동이 됐는데, 너도?